안녕하세요. 비둘기 사촌 이효영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.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를 한번 갔었습니다. 네, 근데 거기서 좀 약간 눈에 띄는 물건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. 드릴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필요한 용품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배터리 드릴 배터리 충전시킬 겸 그리고 필요한 물건 사오고 그리고 저희 홍실이도 산책시킬 겸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. 필요한 물건 사고 다시 들어가서 마저 만들게요. 철조망까지 다 잘랐습니다. 원래 그 면적보다 좀 넓게 잘랐어요. 왜냐면은 좀 여분을 이렇게 좀 남겨놔야 이제 끝맺음을 잘 하니까요. 네,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엮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이제 철조망 마감까지 전부 끝냈습니다. 최대한 이게 집어넣어서 마감을 제대로 했고요. 네, 이 정도면은 안쪽으로 다 꾸겨놓고 해서 뭐 사고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문 개조가 사실 제일 번거롭네요. 예, 뭐 몸체는 그냥 구멍만 뚫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문 개조는 이걸로 끝났고 이제 몸을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통이요. 네, 다 만들었습니다. 네, 완성입니다. 완성. 보시면 지금 앞에 철조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손잡이랑 여기 틈새도 고정을 했고 꽤 견고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죠. 여기는 이제 뭐 지금 이 바닥 부분에다가 별도로 철조망을 깔아서 좋고 아니면은 베딩을 채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를 좀 약간 집이랑 이동장이랑 겸해서 쓸 것 같아서 저는 베딩으로 채울 거예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투명하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별도로 좀 구멍을 뚫어주거나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 없고요. 네, 이동장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어봤어요.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. 안녕.